김포공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버스를 탄다거나 택시 아니면은 주차를 할 수도 있는 자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도착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김포공항역은 4개의 노선이 통과를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하철 5호선, 9호선, 그리고 인천공항하고 서울역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항철도 노선, 그리고 또 김포 시내를 또 다니고 김포공항까지 오는 김포 골드라인 노선까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모든 국제선 노선은 다 인천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김포공항에도 국제선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지금 보시면은 북쪽에 국제선 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국내선 청사가 있죠. 그러니까는 제주도나 뭐 부산이나 여수, 국내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국내선 청사로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김포공항은 국제선과 국내선 청사 중간에 쇼핑몰이 있는데 이 쇼핑몰 안에는 마트도 있고요. 또 옆에 건물에 호텔도 있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식당들도 많이 있어서 떠나기 전에 여러 도움될 만한 게 있어요. 저는 집 근처에 5호선이 있어서 5호선 목동역으로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빨리 가서 좋긴 한데 단점이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해야 되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은 또 지하철 역마다 그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드디어 지하철이 도착을 했고요. 김포공항역에 내려서 한층 더 올라갑니다. 카드를 찍고 나오면 오른쪽이 국제선 그리고 왼쪽이 국내선 방향이니까 국내선을 타실 분들은 왼쪽으로 가셔야겠죠. 대략 300m 정도의 통로를 걷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김포공항에 도착입니다. 오늘 타고 갈 비행기 스케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1층은 도착층이라 별로 할 게 없으니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서는 탑승 수속을 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 표를 받고 짐을 붙이는 데 있어서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뭐 그게 다 필요가 없다. 내 짐은 뭐 항공사 규정에 따라서 기내로 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짐에 쌓여주고 짐을 붙일 이유도 없다. 필요도 없다. 그러면은 셀프 체크인 기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저 3층에 올라왔어요. 시간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저 3층에 방금 에스컬레이터 보이셨죠? 저거를 타고 올라가시면은 저기에 식당가가 있어요. 카페테리아. 식당이 여러 종류가 있고 뭐 금액은 일반 바깥보다 조금은 비싸겠죠. 저기 밥몽대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기 끝쪽에 저 위층에서 끝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저기에 그 전망대가 있어요. 비행기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그것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가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4층 식당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길에 축구도사 손흥민 사진도 볼 수 있고요. 식당가 이름이 스카이 31이었네요. 식당가 내부에는 뭐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평일 식사 시간대가 아니라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주말이나 뭐 연휴 기간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식당과 지도를 보니까 뭐 커피, 돈가스, 김밥집, 칼국수, 그다음에 뭐 면요리, 롯데리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이렇게 나오네요. 대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식당과 끝에는 이렇게 무인 복사기까지 있다라는 거 필요하신 분들에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식당가를 나와서 한쪽에 전망대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감상. 전망대 구경 후에 다시 3층으로 내려오니 약국과 여행용품점도 보이네요. 유리창을 통해 주차장을 보니까 차가 정말 빽빽합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히니 당연한 현상이겠죠. 여기서 잠깐 주차요금 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화면을 보니까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30분에 1,000원꼴이라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루 24시간 주차 시에는 월화수 목요일은 2만원, 금토일이나 아니면 법정 공휴일은 하루에 3만원 정도 되네요. 여행 기간이나 인원수에 따라서는 자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는 게 훨씬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한정된 주차 공간에 정말 많은 차량이 있는 걸 보니까는 와 이거 나중에 뭐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에 주차를 할 때는 주차할 때 상당한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행 후 다시 돌아와서 주차요금 정산은 이 기계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카드는 되는 것 같고 현금 정산을 하실 분들은 영수증을 받아서 그 출구에 있는 정산소에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돈을. 국내선과 국제선 청사 사이에는 쇼핑몰도 있는데요. 이 쇼핑몰 내부에는 대표적으로 대형 마트라든지 서점, 식당가, 그다음에 옷가게 등등이 있어요. 국제선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에는 이렇게 락커도 보이고요. 요금은 대략 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쇼핑몰 내부에는 대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당이나 카페, 베이커리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층별 안내도 보시면은 G층이나 M층 같은 경우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요. 1층부터 그 이상까지는 백화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6층에는 하늘정원 전망대도 있어요. 영업 시간은 장소에 따라서 대략 밤 10시나 11시까지 하는 걸로 보이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 쇼핑몰 내부에는 극장도 있고 호텔도 있으니까 역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6층 전망대에 올라가니 이렇게 아름다운 김포공항 전경도 볼 수 있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여행을 끝마치고 김포공항 국내선 앞에서 집으로 갈 때 버스를 타고 가실 분들은 이 화면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각 지역별로 가는 버스 정류장의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제선 청사 앞에서 제가 찍은 건데 택시를 타고 가실 분들은 요금이 이러니까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갑니다. 그 전에 미리 비행기표 보딩패스 하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아니면은 주민등록증 중에 하나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발열 체크까지 해요. 공항에서 바이오 정보, 즉 손을 등록해 놓으면은 신분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건 인천공항에서 지문 등록한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안 검색대를 다 끝내고 나오면은 바로 딱 지금 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비행기를 탑승할 게이트를 확인하시고 1번부터 10번은 저쪽 왼쪽으로 저기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11, 12, 13, 14까지 있겠죠. 그리고 저기에 15번부터 20번까지는 네, 저쪽 통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김포공항을 그 나오면서 좀 인천공항과 다른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이런 물 같은 거 이게 이제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괜찮냐고 했더니 들고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면은 커피 우동 파는 데도 있고요. 미미네 떡볶이도 있고 달콤 커피도 있네요. 시유 편의점도 있고요. 자, 저는 제 탑승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김포공항 국내선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최소 이 김포공항에는 1시간 전에는 도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도착을 해서 뭐 탑승권을 미리 셀프 체크인으로 뭐 인터넷상으로 발급받으신 분들은 제외가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공항에 와서 뭐 체크인도 하고 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한층도 올라가서는 뭐 발열 검사도 하고 뭐 수속도 하고 뭐 진검사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그다음 또 게이트가 또 먼 경우도 있으니까 또 걸어가는 시간까지 합쳐서는 최소 1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빡빡하게 도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행기 다 타 있는데 좀 늦게 도착해서 그래도 나는 늦게 도착해도 탔다 이걸 마치 자기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남들한테 피해 안 가게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도착하는 걸로. 아 그리고 보안 검사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 게이트가 있는 요곳이죠. 이 안쪽에는 그 흡연실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미리 피실 거면 미리 밖에서 다 피시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워낙 국내에서는 어딜 가나 뭐 대충 1시간 안쪽이니까 아니면 1시간이나 그 정도는 참아야죠. 자 그러면 저는 저 앞에 있는 비행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